원수야. 꽁꽁 튜브. 원, 투, 쓰리, 포, 버블, 버블. 엄문, 뭐 하는 짓인데? 꽁꽁 튜브. 안녕하세요, 꽁아. 오늘은 도구인가또에서 워터리스 버블 클렌저를 선물 받았어요.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젤리를 책임져줄 꽃길 걷기 젤리실드 함께 보러 가실래요? 야, 김꽁지! 오줌 싸고 밟으면 어떡해! 이거 부끄럽게 왜 이래? 실수한 거야.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줘야 하냐고.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. 아, 김꽁지, 너 젤리 정말 더러워. 콩이야, 너마저 그럴 줄은 몰랐어.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잖아. 산책은 원래 손발이 시커매지도록 하는 거라고. 날 좀 즐기게 내버려 두시지. 오마나, 때가 잔뜩 꼈구만. 도와줘요, 젤리실드. 꽃길 걷고 싶어요. 아이고, 간절하다, 어묵. 그렇게 지키고 싶다면 어서 나의 젤리를 지켜보도록 해보시든가. 그럼 뽀송뽀송하게 지켜볼까? 옜다, 고고! 꾹 짜서 젤리를 닦고 타월이나 휴지로 닦아주시면 끝! 우와, 우와! 뽀송뽀송! 너무 귀여워! 차이 보이시죠? 우와, 너무 신기하다! 이제 드디어 내 차례인가? 마음의 준비는 끝났다, 어묵! 준비는 무슨, 금방 쌀알 만개한 거 엄마가 봤거든? 어라? 근데 갑자기 자? 처음엔 거부하던 꽁이가 졸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좋아하던 새꽁이들이 다들 신세계를 맛본 표정이었어요. 이제 새꽁이들 젤리 열심히 지켜줄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꽁꽁 큐브.